눈부신 햇살과 함께 아주 멋진 풍광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이 되었던 그 하동의 악양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멀리 채찬반댁과 그리고 부부소나무 섬진강까지도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에 위치한 주택이 되겠는데요. 어떤 주택일지 궁금하실 텐데 먼저 스튜디오 브리핑 보시고 현장으로 오시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주택 제가 천천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로둘러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섬진강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악양평야고요. 여기 보시는 살짝 여기가 부부소나무입니다.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이쪽에 바로 채찬반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택은 어디 있느냐? 바로 아래쪽 여기 있는데요. 내려가서 또 좀 더 자세한 전망을 보죠. 내려가 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주택 여기고요. 시원한 전망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걸 다 보실 수 있는데 현장에서 보셔야지 이건 그 힐링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 쪽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주택 여기 있고요. 자, 주변 산세들 보세요. 아, 이쁘죠? 다 이렇게 지리산 자락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쭉 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넘어가시면요.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청학동 나옵니다. 근데 길이 좀 험하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보실 수도 있고요. 자, 다음 컷 주택 바로 앞쪽입니다. 막힌 거 없이 탁 튀어났습니다. 큰 나무 없고요. 벽돌로 나지막한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여기 그네 있죠. 그리고 데크 있죠. 이쪽에서 바라보시는 전망. 이 전망이 오늘은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위에도 보시죠. 이 처마가 앞으로 많이 빼놨습니다. 비나 눈 가림막 겸 역할을 합니다. 자, 바로 앞에서 본 컷이에요. 본체 이쪽입니다. 아주 깔끔한 주택입니다. 내부 들어가서 보시면요. 너무 이뻐요. 그래야 이쪽은 또 다른 별채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용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좀 체크하죠. 이쪽이 이제 차량이 들어오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쪽 입구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텃밭 공간. 이쪽이 현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데크 공간이 있죠. 그리고 마당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현무암으로 바닥을 깔아놨는데 여기는요 허브입니다. 허브가 착 빌려놨어요. 이것도 현장에서 확인하십시오. 자, 오른쪽 돌아가 볼게요. 토목 이렇게 석축 쌓아두신 거 보실 수 있는데 아주 이쁘게 해놨고요. 자, 이쪽 공간은 이 조격이라고 할까요? 조격할 수 있는 공간 있고요. 이쪽은 또 창고 공간 따로 있습니다. 자, 다음 컷 곳곳에다가 정말 참 많은 걸 해놓으셨습니다. 뒤편 공간인데요. 자, 이쪽에는 홍가시 나무들이 쭉 있는 화단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또 주차 공간이 따로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이쪽에는 별도의 화장실입니다. 여기 별채의 화장실 바깥쪽에서도 들어가실 수 있고 안쪽에서도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은 또 창고 공간 하나 있고요. 주차는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창 기준으로 이쪽이 남서향입니다. 남서향. 이쪽이 남향이 되겠고요. 네, 이쪽이 서향이 됩니다. 이쪽이 동향이 되겠죠. 앞쪽 전망이 일단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전체적인 현황들로 다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주택 아주 특별한 위치에 특별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탁 트인 전망이 아주 매력적인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오늘 주택의 뒤편입니다. 앞쪽에 지금 두 동의 그 주택이 보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여기 하나 있고요. 왼쪽이 이제 본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그 별채는 제1종 근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곧 주택으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 참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차 공간은 이쪽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 뭐 마을 포장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주변에 주택들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전형적인 이제 농촌 마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죠. 이쪽 가운데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쪽이 사실상의 대문이죠. 양쪽 좌우측으로 건물이 위치를 하게 되고요. 눈부신 햇살이 아주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 텐데요. 자, 뒤편 주택 두 채 뒤편 다 모두 다 이렇게 멋진 화단들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렇게 현무암 벽돌, 현무암 벽돌이에요. 자, 그 다음 왼쪽으로 가시면 이쪽 뒤편 주택의 본체 뒤편에도 홍가시 나무들이 쭉 있습니다. 밑에 역시 이쁜 나무들, 꽃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고요. 사철 꽃들이 사실은 화려하게 피는 곳이긴 한데 아주 깔끔하게만 해 두셨습니다. 자, 밑에 이쪽도 보실까요? 자, 이쪽 보시면 토목해 놓은 거 보이시죠? 아랫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쌓아놨고 앞쪽 탁 트인 전망을 위해서 앞쪽으로 가로 형태로 집을 쭉 배치를 해놨습니다. 빨간색 벽돌로 외관을 둘러놨고요. 깔끔하죠? 자, 이제 앞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바닥은 파쇄석과 이제 이렇게 디딤석으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앞쪽 전망입니다. 멀리 악양 평야가, 시원한 평야가 펼쳐져 있고요. 채찬반댁 올라가는 쪽도 이쪽에서도 보입니다. 여기는 앞쪽에는 자갈로 마당 해놨고요. 곳곳에다가 포인트로 벽돌, 이쪽은 현무암으로 또 디딤석 전체를 다 해놨습니다. 잔디마당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이만큼 관리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앞쪽에 화단들 쭉 해서 벽돌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런 화단들은 꽤 이국적이죠. 그리고 앞쪽 전망을 위해서 큰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셨습니다. 시원한 전망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지금 이런 풀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게 다 허브입니다. 허브인데요. 봄철이나 이럴 때 이제 꽃들이 화려하게 피는 겁니다. 얘들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잔디보다 훨씬 더 이쁩니다. 꽃들도 피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앞쪽 전망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시원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 데크 공간이 있습니다. 방킬라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색깔만 조금 칠하시면 됩니다. 자, 보실까요? 이쪽에 있는 방킬라이 컬러가 좀 짙은 밤색이죠. 여기도 컬러만 조금 칠하시면 됩니다. 방킬라이하고 조금 섞여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방킬라이로만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리하시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배수나 이런 것들도 수월하게 해놨고요. 이 친구들이 여기 이제 포인트가 좀 되겠습니다. 꽃들이 필 때가 제일 이쁠 것 같긴 하네요. 자, 이쪽에도 홍가시 나무들 쭉 있고요. 자, 이쪽에도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름철에 발을 담그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수도가 보이죠? 수도는 여기 마을 수도입니다. 마을 상수도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 공간에 다용도실 공간 연결되는 문이 있습니다. 안쪽에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까지 해서 지금 방킬라이로 데크를 쭉 연결을 해놨습니다. 저 옆에까지 쭉 해서 발 흙 딛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위에 처마를 보실까요? 다른 주택에 비해서 처마를 굉장히 많이 뽑아놨습니다. 햇살이나 비나 눈 이런 것도 조금 더 방지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쪽에 전망이 좋으니까
근해는 물론이고요. 위쪽에 그 데크 위쪽에도 뽑아놨는데 어닝이나 이런 것도 좀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전망을 가리지만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니까 살짝 한번 앉아볼까요? 네. 이 멋진 풍광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아래쪽에는 단감 과수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좀 가볼까요? 이제 석축 공사는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나무들로 해서 포인트 잘 잡아 두셨고요. 이쪽에도 이제 벽돌들 이렇게 해서 이쁜 벽돌들 쭉 해서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텃밭, 이쪽에 텃밭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 담장 되어 있습니다. 뒤편에 당연히 주차장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외관은 그렇게 막 넓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어 보입니다. 자, 이쪽에 현관, 본체 쪽에 현관 쪽에도 데크가 또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 야외 수도도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근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이제 주택으로 바꿀 이 공간을 살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시스템 창호입니다. 시스템 창호고요. 독일식 시스템 창호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지금 내부는 이런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내벽은 공사 다 되어 있습니다. 붙이는 것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선들 다 되어 있고요. 거의 뭐 90% 이상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기 안쪽에 화장실도 있고요.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공간은 뭐 취미 공간 또는 나만의 뭐 연주하실 수 있는 공간, 또 뭐 공방, 또 영화나 이런 거 보실 수 있는 공간,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집처럼 이제 부속 건물로 해서 집처럼 꾸미셔서 또 수익도 가져가실 수도 있겠고요. 그죠? 다양하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손 보시면 돼요. 화장실도 다 연결되어 있고요. 안쪽에. 자, 이제는 내부 들어가서 본체 내부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현관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위에 보시면 포치처럼 해서 현관을 비나 눈 들이치지 않도록 모양을 이쁘게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현관 문도 보시면 이쁘죠? 목조주택에 딱 어울리는 문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문이 하나 있죠? 이 중 창고입니다. 창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으이샤! 자, 보시죠. 여기는 신발장과 여러가지 수납하실 수 있는 선반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괜찮죠?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정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전방충망이 먼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이고요. 현관의 안쪽 보실까요? 왼쪽에 신발장. 아우, 이쁘게 해두셨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발장은 아니에요. 어차피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만 이쪽에 있고 조금 전 안쪽에 있는 창고 안에 있는 신발장을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닥이나 이런 것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중문이 있습니다.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요. 자, 들어갑니다. 야, 햇살 진짜 좋네요. 위치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입니다. 제 왼쪽에 여기는 이제 가족 욕실입니다. 욕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주방 겸 거실, 그 안쪽에 다용도실, 세탁실, 다용도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보이실 텐데 여기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욕실과 드레스룸이 따로 있고요. 이쪽 거실 오른쪽에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관 쪽에.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방은 총 일단 두 개입니다. 다락방까지 합하면 4개가 되겠습니다만 다락은 서비스 공간이니까 총 방 둘, 다락 둘, 그리고 욕실이 둘입니다. 주방 거실, 다용도실, 세탁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부터 좀 보도록 하죠. 자, 거실입니다. 와, 햇살이 너무 좋네요. 자, 한 바퀴 쭉 돌아보죠.
거실과 주방이 일자 형태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기나 이런 것들도 아주 용이하도록 되어 있고요. 톤 자체가 화이트로 밝게 되어 있습니다. 넓고 높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와, 햇살 진짜 깊숙하게 들어오는군요. 자, 보겠습니다. 거실 쪽부터 좀 체크를 할게요. 거실에 창호 보시죠. 여기 앉아 계시면 유명한 채찬반댁 그리고 부부소나무 섬진강 쪽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은 멀리까지 정말 이렇게 수묵화처럼 산들이 표시가 되고 있는 날씨입니다. 깨끗한 하늘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창호를 굉장히 넓게 빼놨는데 이 목조주택의 가장 큰 장점인 단열난방에 강하다는 것 외에도 독일 시스템 창호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삼중창이고요. 훨씬 그래서 단열난방 강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효율적이어야 될 텐데 층고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넓은 곳을 다 단열난방을 강하게 해놨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을 좀 볼까요? 바닥은 하얀색 강마루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천장을 보죠. 지붕 모양으로 해서 경사가 져 있습니다만, 자, 오른쪽 앞쪽을 보시면 계단 형태로 천장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등을 쫙 해서 넣어놓고요. 총 3단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가장 안쪽에는 이렇게 해서 노란색 무드 등을 간접 조명을 넣어놨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다 비용이죠. 예, 이런 거 다 비용이에요. 그만큼 집을 잘 지으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TV나 소파가 보이질 않지요. 깔끔하게 해두셨는데요. TV는 지금 이쪽 에어컨, 스탠드 에어컨이 있는 쪽을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소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나 면적 이런 것들은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쑥 돌아보시면 다락 쪽 위에도 창이 나 있죠. 예, 그래서 밑으로 환기나 또 그다음에 또 내려보는 갑갑함이나 이런 것들 내려봤을 때 좀 갑갑함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계단 보고 계시고요. 자, 주방 쪽 바로 또 체크하겠습니다. 주방은 깔끔하죠. 유로평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상부장이 거의 없습니다.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의 디귿자 형태라고 그냥 동선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각각 분리된 형태입니다만 디귿자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돌면 되니까요. 취사는 인덕션 그리고 개수대도 수입 제품으로 또 굉장히 깊고 넓은 걸 시공을 해놨고요. 주방과 거실 이 일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만 조금만 열어두시면 시원하게 맛환기 잘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식탁 자리 보실까요? 자, 이 식탁 자리도요, 밑에는 수납 공간들 다 있습니다. 그죠? 아일랜드 식탁처럼 해서 몇 명까지 앉을 수 있을까요? 의자가 준비된 걸로 봐서는 6명까지 준비를 해 두셨네요. 6명 더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상판 목재로 깔끔하게 해 두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특하게 목재로 해 두셨습니다. 중제작 형태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앞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시원하게 구조 자체는 이제 아파트에 좀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파트식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냉장고 자리도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괜찮죠?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계단 올라가는 쪽도 여기 지금 자작나무로 다 되어 있어요. 자작나무로 되어 있고 여기는 계단실입니다. 계단 아래 수납 공간 분배기도 설치되어 있고 자바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안쪽은 문으로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자작나무로 되어 있고 안쪽 들어갑니다. 자, 이쪽에 세탁기 그 다음에 뭐 냉동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냉장고 하나씩 더 들어와 있고요. 이쪽에 선반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문이 있으니까 환기 좋을 거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천장에도 편벽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실 욕실도 이렇게 편벽으로 다 천정은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 물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원칙 하에 이렇게 건식으로 사용하시는 공간들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여기가 다용도실인데요. 여기는 선반 아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기름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보일러실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쪽 문 여시면 앞쪽에 있는 그 데크 쪽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줄눈 시공 다 해놨습니다. 관리하시기 편하게끔 줄눈 시공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짜임새 있게 잘 해두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에 예, 작은 방부터 보죠.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이제 자녀분 방이 되겠는데요. 예. 좋습니다. 자, 우측에 창을 두 개 넣어놔서 좀 더 시원한 전망들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안쪽에 드레스룸처럼 옷까지나 이런 것 수납을 해놨습니다. 문을 다시진 않았고요. 이렇게 커튼으로 해놨는데 필요하시면 문을 다시는 것도 뭐 필요하겠습니다. 이대로 쓰셔도 무방은 하고요. 자, 이쪽에서 볼까요? 어우, 햇살 좋네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이제 욕실로 바로 가볼게요. 자, 욕실입니다. 가정 욕실인데요. 샤워 공간 별도로 분리된 형태로 중간에 가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제 건식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니까요. 밑에도 줄눈 시공 다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아메리칸 스탠다드 고급 제품의 수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도 편백이에요, 여러분. 환기장치, 환기창 다 설치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 자, 여기도 양쪽에 창이 두 개 나와 있고요. 침대 큰 거 들어가 있고 공간 괜찮습니다.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 안쪽에 붙박이 장이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하시고요. 침대 큰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됐죠? 자, 이쪽 보겠습니다. 드레스룸입니다. 행거 설치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수납들 다 잘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욕실입니다. 욕실도 여기도 거의 건식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 이쁘네요. 자, 이쪽에는 수전이 아메리카 스탠다드는 아닙니다. 예. 일단 최대한 좋은 자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고요. 이렇게 자작나무 미닫이 문들 설치되어 있고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자작나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좌우 폭 뭐 괜찮습니다. 높이는 약간 높아요.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손잡이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요. 근데 뭐 이렇게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시지 않는다면 뭐 그 정도 위험한 정도는 아니니까요. 좌측과 우측에 두 군데의 다락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다락 공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아주 짜임새 있게 잘 해두셨어요. 여긴 바닥은 장판입니다. 장판이고요. 그 다음에 난방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만일에 필요하시다면 밑에 판넬이나 필름 정도 깔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재는 다 편백입니다. 편백으로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계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1단, 2단, 3단인데 3단으로 올라가시면 자, 여기 앉으면 전망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평야부터 해서 소나무, 산들, 뭐 숨진강 여기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공간이 카페 공간처럼 그죠? 예, 즐기실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창이 하나, 가로창이 하나 큰 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연료 효율도 그죠? 괜찮고 좀 덜 깝깝하고 괜찮습니다. 이 공간 잘 활용하시면 매력적인 공간이 될 듯해 보입니다. 최대한 공간을 뽑아 놓으셨고요. 자, 옆으로 갑니다. 옆쪽에 있는 또 서비스 공간도 갑니다. 자, 여기도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는 조금 이제 창들이 적죠. 그 이유는 여기다가도 영화나 이런 걸 보실 수 있도록 공간을 일부러 약간 어둡게 일부러 해두셨다고 해요. 여기 보시죠.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죠? 스크린을 갖다 놓으실 정도니까 영화 보시고 이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뭐 음악이나 여기도 취미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양쪽에 창들이 있어서 환기나 이런 것도 괜찮고요. 바닥도 푹신푹신한 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필름이나 판넬 깔아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자, 이동하시는데도 불편함 없습니다. 자, 됐죠? 자, 내려가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그 어린 친구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위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바깥쪽 전망을 위해서 언덕 위에다가 설치를 하신 거니까 그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주택 일단 여기서 이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의 하동입니다. 하동.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하소설 토지. 박경리 선생의 토지의 원작의 배경이 되기도 한 채참반댁 그리고 악양평야 부부소나무 뭐 섬진강 이 포인트들이 힐링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전망도 좋고요. 햇살 좋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하동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무엇보다 그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로 형태로 해서 쭉 전망을 확보를 해뒀고요. 뭐 단열이나 난방 이런 곳들도 참 좋은 창호도 좋은 거 쓰시고요. 자재도 아낌없이 좋은 자재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큰 나무도 없고요. 네.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힐링을 원하시거나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뭐 상시 주거도 괜찮고요. 네. 세컨하우스 주말주택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카페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또 이쁘게 담아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비용 받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